만약에 많이 하는 실수가 중심이 앞으로 가게 되면 허벅지랑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이 골반을 뒤로 당기는 느낌으로, 그렇죠, 당겨줘야 늘어나고 회원님이 그래야 더 고통스러워요. 아홉, 자 마지막 하나 더, 더 앉아, 더, 자 밀어. 오케이. Hey, what's up, guys? 안녕하세요, 핏블리 문석규입니다. 이번 시간엔 하체 운동 루틴을 알려드릴 건데, 사실 이거는 제가 진짜 회원님들 코칭할 때 정말 많이 쓰는 루틴이고, 저는 하체 운동을 할 때 스쿼트를 먼저 하기보다는 그 회원님들 몸 상태에 따라서 뭐 다른 운동을 먼저 해요. 그 중에서 저는 원레그 데드리프트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원레그 데드리프트를 꼭 하셔야 되는데, 왜냐면 어쨌든 엉덩이는 햄스트링이 받쳐줘야 엉덩이가 생기고, 햄스트링이 있어야 엉덩이랑 허벅지 뒤에가 이렇게 구별이 돼요. 우리 동훈쌤 보면은 구별이 굉장히 많이 돼 있는데, 햄스트링이 있고 없고 차이가 뭐냐면, 햄스트링이 있으면 여기 보는 엉덩이랑 햄스트링 이 경계선이 이렇게 뚜렷해져요. 그러면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엉덩이 업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엉덩이 사이즈는 큰데 여기 햄스트링을 제대로 훈련을 안 해가지고 되게 처져 보이는 엉덩이들이 되게 많으니까, 여성분들이라면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루틴이 정말 꿀같은 팁이니까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특별히 운동이 끝나고 추천할 만한 꿀템도 소개해 드릴 거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러면은 자, 운동을 해볼 건데 원레그 데드리프트 자세를 잡아볼게요. 이게 진짜 제가 원레그 데드리프트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거의 햄스트링의 끝판왕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워밍업으로 20개를 할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이 레그컬 같은 걸 많이 하시는데, 컬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수축감이 조금 더 강한 운동이고, 지금 하는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완성이 조금 더 강한 운동이라, 보면은 늘렸을 때 여기 햄스트링이 많이 늘어나면서 햄스트링 뒤쪽이나 엉덩이까지 자극이 같이 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할 때 최대한 높이 올리고 내릴 때 천천히, 최대한 높이 올리고 천천히. 그래서 20개는 해야 되는데, 지금 동훈쌤이 하는 것처럼 이 골반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중심이 뒤꿈치 실려야 됩니다. 만약에 많이 하는 실수가 중심이 앞으로 가게 되면 허벅지랑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이 골반을 뒤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그렇죠. 자, 20개 해볼게요. 하나, 디딤발 뒤꿈치로. 둘, 여덟, 아홉, 자 마지막. 오케이, 자 반대. 하나, 그렇지. 쭉, 둘. 자, 디딘 다리는 최대한 높이 올려줘야 올릴 쪽 엉덩이도 수축이 되고 디딘 다리는 이완이 많이 돼요. 셋, 넷, 뒤꿈치로. 다섯, 그렇지. 이 햄스트링 운동도 무조건 중량을 추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게 되면 많이 내려갈수록 엉덩이 위에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엉덩이를 많이 업 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최대한 많이 숙여주시면 됩니다. 셋, 넷, 자 마지막. 힘들다고 천천히 올라오면 그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올릴 때는 수축을 빨리 올려야 됩니다. 엉덩이랑 햄스트링을 최대한 늘렸으면 런지로 이제 최대한 수축을 줄 거예요. 네, 늘렸다가 여기까지만.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는, 하체는 고관절 쓰임에 따라서 엉덩이 개입도가 많아져요. 그래서 엉덩이를 효과적으로 늘릴 거면 고관절을 이렇게 뒤로 말아준다는 느낌. 숙이고 늘리고 여기 눌러주고. 오케이, 자 반대. 자, 그리고 무게중심 완전히 디딘 다리 힘을 다 줘야 됩니다. 둘, 늘리고, 그렇지. 셋, 엉덩이 늘어나는 거 느끼면서. 넷, 당겨줘야 늘어나고 회원님이 그래야 더 고통스러워요. 여기를 당겨주고. 그리고 런지의 포인트는 중량입니다. 맨몸으로 하지 말고 중량을 꼭 많이 쳐보세요. 그럼 엉덩이 사이즈가 달라질 거예요. 올릴 때 빠르게. 다섯, 여섯, 그렇지. 뒤꿈치로. 일곱, 바로 내려와야 돼요. 여덟, 더 앉아. 아홉, 자 마지막. 오케이. 자, 그래서 런지는 12번이 워밍업이고 10번이 메인 세트. 총 3세트 하면 돼요. 그냥 전체적으로는 4세트 해주시면 됩니다. 더 힘들어요. 여섯, 그렇지. 일곱, 더 내려, 더 내려. 세, 여기까지만, 그렇지. 네, 그렇지. 다섯, 그렇지. 여섯, 더 내려, 더 내리는 거 많이 내려야 돼. 일곱, 여덟, 아홉, 자 마지막 더 내려. 오케이. 이제 마지막 운동은 스쿼트를 할 거예요. 똑같은 운동이라도 가동 범위를 다르게 쓰면 타겟팅을 따로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엉덩이에 타겟을 하기 때문에 깊이 안고 많이 안 일어나는 거에 포커싱을 맞추면 되고, 고관절을 뒤로 당겨줄수록 엉덩이 개입도가 높아져요. 그리고 항상 힘줄 때는 뒤꿈치로 밀어서 위로 올린다는 느낌. 위로 올리는 거예요. 위로. 뒤로 이렇게 밀면 안 돼요. 위로. 자, 뒤로 들면 이거는 데드리프트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스쿼트도 12번 워밍업 하고 10번씩 3세트를 해주시면 되고 무게를 올려서 해볼게요. 자, 5kg 추가하고 6, 그렇지 7, 그렇지 9, 자 마지막 하나 더 더 앉아 더, 자 밀어 오케이 유산소 운동 30분 타고 그 다음에 보충제까지 먹으면 그게 근성장이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보충제까지 먹고 마무리하는 것까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체 운동을 하면은 단백질 보충을 해주는 게 좋은데 일단 드셔보세요. 헬스하는 사람들과 단백질 보충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지만 보충제를 먹고 나면 가루가 막 끼기도 하고 특유의 그 단백질 냄새 때문에 입냄새나 착색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보충제 먹고 얘기하면은 입냄새 쩌는 거 알죠? 그리고 몸 키우는 분들은 하루에 여러 끼 섭취하다 보니까 막 양치에 소홀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칫솔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바로 트로마츠 미세 전류 칫솔입니다. 여러분 보충제 광고가 아니라 칫솔 광고예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보충제는 가루라서 뭐 액상으로 이렇게 풀어도 이 사이사이에 잘 껴요. 그리고 보충제를 마신 이후에 양치를 대충 하게 되면 입안에 남아있는 잔여물 때문에 충치를 유발할 수 있는 플라그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트로마츠 미세전류 칫솔은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미세전류가 흐르는데요. 칫솔모가 닿지 않는 구석구석까지 미세전류가 케어해줘서 입안에 남아있는 플라그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거 미리 보내줘가지고 미리 사용해봤는데 이게 깔끔하게 조금 더 닦이는 느낌이 들고 양치 후에 좀 상쾌하더라고요. 저 양치할 때 저는 신경 많이 쓰거든요. 왜냐면 치과 가기 싫어가지고. 무슨 칫솔 쓰세요? 저 그냥 일반 칫솔 그냥 쓰죠? 네. 아 이게 진짜 차이가 나거든요. 좋은 거 써봐요. 달라요. 주세요. 아 이거 가져가세요. 깡패 아니야? 칫솔이 되게 좋은 거 쓰면 다른 게 저 그 전동 칫솔도 써봤거든요. 근데 전동 칫솔은 뭔가 컨트롤이 안 돼서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거는 되게 특이하게 전동 칫솔이 아니라 그 전동 칫솔 이렇게 모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 칩이 달려 있어가지고 여기서 미세전류처럼 뭔가 파란색 불이 촥 나와요. 괜찮은 것 같았어요 이거. 신기해. 그래서 운동 후 보충제를 자주 드시는 분들이나 뭐 몸을 키우려고 하루에 뭐 4끼, 5끼, 여러 끼 드시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칫솔입니다. 기능성 치약 없이 칫솔만으로도 잇몸과 치아 플라그 두 가지 모두 케어가 가능하고 진동과 소음이 없어서 자극 없이 남녀노소 모두 사용 가능한 제품이라고 하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